세계 최대 양조업체인 레그윙베브는 미국에서 버드라이트 논란에 휩쓸린 비용을 세고 있습니다. 레그윙베브는 목요일 최고 브랜드의 매출이 침체되면서 2분기 미국 매출이 1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성명을 통해 미국 소매업체에 대한 매출이 14% 감소해 주로 버드라이트 판매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광범위한 맥주 산업을 저조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북미 지역에서 매출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3억 9,500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이 수치는 매출이 증가한 캐나다에서의 매출을 포함하며 침체가 미국으로 고립되었고 버드라이트의 손실이 훨씬 더 컸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의 예전 오랜 일이 맥주는 트랜스젠더 인플루언서 딜런 멀베이니를 후원한 후 지난 4월부터 우파 언론과 반트랜스 농객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멀베이니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버드라이트의 커스텀 캔 이미지는 빠르게 브랜드에 대한 홍보 위기와 판매 대실패로 치닫았습니다. 게시 이후 일부 반트랜스 비평가들은 맥주 캔을 버리고 보이콧을 요구했습니다. 컨트리 가수 키드락은 버드라이트 사건을 직접 촬영했고 브랜드와 소유주에 대한 비속어로 영상을 마쳤습니다. 플로리다 주지사 론 드센티스도 지난달 플로리다 주의 연금 기금 매니저가 레그윙베브를 도덕적인 사회 이념과 연관시킨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주지사는 이 그룹이 주주들에게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거대 음료 기업은 멀베이니와 더 넓은 트랜스 커뮤니티를 지원하지 못했다고 말한 LGBTQ 옹호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멀베이니 자신도 이 반응에 대해 회사의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지난 5월 레그윙베브의 이전 실적 발표에서 CEO 미셸 더케리스가 화재 발생을 인정했지만 사업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6월부터 12월까지 도매업자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브랜드의 피해를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목요일에 그들은 4월 말에서 6월 사이에 입지가 안정되었지만 2분기 동안 미국 맥주 시장의 점유율이 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팀은 그것을 다시 구축하고 소비자들을 다시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더 캐리스는 2분기 결과를 논의하는 목요일 분석가 전화에서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4월부터 제3의 연구원과 협력하여 미국 전역에 17만 명 이상의 고객과 접촉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된 대부분의 소비자는 버드라이트의 브랜드에 대해 호의적이며 약 80%는 호의적이거나 중립적입니다. 라고 음료 제조업체는 덧붙였습니다. 여론조사는 소비자들이 버드라이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계없이 세 가지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토론 없이 맥주를 즐기고 싶어 합니다. 둘째, 그들은 버드라이트가 맥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셋째, 그들은 버드라이트가 NFL과 음악과 같은 모든 소비자들이 사랑하는 플랫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버드라이트는 올 여름 음악가 및 NFL 선수들과 협력하여 활발한 광고 캠페인을 실시하여 이미지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한 반응은 좋다며 지역마다 반응이 달랐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있다. 최근 결과는 불똥이 미국 쪽에서 대부분 억제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회사는 그룹 내 다른 곳에서 리선보다 강력한 실적에 힘입어 올해 실적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스텔라 아르투아와 코로나와 같은 다른 마르켓 브랜드를 소유한 벨기에 그룹의 전체 매출은 1년 전 대비 2분기에 72% 증가했으며 특히 중국에서 호조를 보였습니다. 매출은 모든 부문에 걸쳐 성장세를 보였고 업계 평균보다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레그윙베브 주가는 목요일에 약 1% 상승했습니다. 이 양조 업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콜롬비아에서도 두 자릿수 성장을 누렸습니다.
다른 많은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외부 인베브도 올해 글로벌 선두를 방어하기 위해 비용 절감 조치를 출시했습니다. 지난주 이 그룹은 버드라이트가 지난 5월 멕시코 양조 업체 모델로에게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맥주 순위를 빼앗긴 후 미국 기업 직원 일부를 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줄리아나 리우와 다니엘 위너포로너가 이 보고서에 기여했습니다.